뭐지? 하이, 뮤비입니다. 오늘은 빙그릇. 간짜장 두 그릇하고 간짜장 두 그릇에다가 저번에 제가 여기다가 밥 못 비벼 먹은 거 조금 아쉬워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. 그래서 볶음밥 비벼 먹으려고 볶음밥도 준비해 봤습니다. 볶음밥이랑 파김치랑 갓김치까지. 짜장부터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달짝하고 너무 맛있는데? 박은지랑 같이? 얘는 저번에 맛있게 먹었던 갓김치. 아, 갓김치 너무 좋아요. 집에서 볶음밥을 쫙 넣어서 비벼줄게요. 볶음밥에 들어있던 소스들도 다 부어가지고. 우와, 이렇게 면 좀 있는 상태에서.
와, 이거는 면 반, 밥 반? 밥이 진짜 많네. 아우, 진짜 많다. 이거 이제 밥도 별로 없고, 다 양파네요? 양파가 왜 이렇게 많아?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을게요.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, 양파는 제가 천천히 먹겠습니다. 천천히. 짜장면, 다들 아시는 짜장면 맛, 짜장면 맛이고, 파김치도 맛있었는데, 갓김치가 진짜 짱이에요. 그냥, 파김치만 먹었을 때도 파김치도 괜찮은 맛 이랬는데, 갓김치가. 아무튼,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고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은 끝.